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스호퍼 사용하면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예시로 몇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커브가 있고, 제가 아까 로프트로 만들었었던 거를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에 있는 커브들을 갖고 와서 같이 이따가 해볼 겁니다. 지금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브를 갖고 와서 로프트를 합니다.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 이세 개의 커브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그것이 이제 로프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커브를 갖고 위로 올리거나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하는 것, 그랬는데 얘가 계속 딸려오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서피스 형태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요 빨간색 서피스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게 그래스호퍼 창을 끄면 없어지는 개체고요. 얘를 베이크라는 과정을 통해서야만 실제 라이노 개체로 변합니다. 그 전에는 얘가 선택되지 않게끔 얘를 처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라이노에서 히스토리가 깨졌다라는 경고창을 볼 일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요 상태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요세 개의 커브가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인풋입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아웃풋인데요. 요 녀석이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로 그 마법 상자를 옆으로 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개의 커브를 설정하고 들어오는 과정을 세팅이라고 합니다. 세팅을 하고 여기 와이어를 통해서 커브 데이터가 가가지고 C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로프트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그래스호퍼로 갖고 와서 알고리즘 결과인 아웃풋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거를 실제 라이노로 갖다 내뱉기 위해서는 베이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이노의 쓰임은 그래스호퍼의 인풋으로 쓰이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화면을 보여지는 비주얼 뷰포트로 쓰는 게 라이노고요. 알고리즘을 다 끝낸 이후에 네, 베이크를 통해서 라이노 개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해볼 텐데요. 제가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직 여러분들은 따라 하실 게 없습니다.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트에서 나온 서피스를 갖고 패널링을 할 건데, 그때 사용하는 게 런치박스라고 합니다. 런치박스를 쓰면은 이렇게 자잘한 패널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숫자를 늘리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들고, 요 과정까지 트라이앵글 패널 스피 이름을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런치박스라는 애드온을 설치하셔야 되어서요,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커브 3개가 로프트 된 서피스가 아까 보셨죠? 그걸 갖고 패널링을 할 건데, 거기에 UV, 그러니까 X 방향과 Y 방향으로 각각 몇 등분 할 건지 숫자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렇게로 컴포넌트 2개가 연속으로 쓰인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 역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그냥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인풋 데이터로 쓰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3개의 커브,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2개. 그래서 인풋으로 쓰인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지오메트리와 밸류인데, 제가 인풋 파라미터로 쓸수 있는 게요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 한 덩어리, 그리고 밸류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커브를 로프트 한 다음에 그걸 갖고 패널링을 하는데, 요 녀석 요 숫자들을 참고해서 분할해서 패널링을 하겠다. 그 결과물을 베이크하면은 다시 조각삼각형들을 제가 받을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우클릭 베이크를 하시면 오케이. 실제 라이노 개체로 변하면서 그래스호퍼를 끄더라도 라이노 개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라이노 개체로 바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커브 선형을 위로 살짝 올린다거나 패널의 분할 개수를 늘린다거나 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커브 선형을 바꾸고 이렇게 분할 개수를 이렇게 늘리고 이 상태에서 또 베이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그래스호퍼입니다. 그래서 방금 가르쳐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스호퍼는 알고리즘 에디터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뭐 자판기에도 들어가고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가고 모바일 앱에 다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을 편집하는 도구인데, 그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조건이 있는데,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고 유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에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데, 입력 같은 경우는 value, 숫자 또는 geometry를 받습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반드시 geometry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라이노에서의 개체를 갖고 오는 이 과정을 보통 우리는 set이라고 얘기하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은 bake라고 얘기합니다. 라이노에서의 geometry를 세팅하거나 또는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bake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다만 그 알고리즘의 형태가 이 안쪽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노드를 와이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겼는데, 보통 지오메트리일 경우에는 여기를 셋 아니면 여기 숫자일 경우에는 어떤 밸류일 경우에는 넘버 슬라이더로 시작을 해서 이거 와이어들을 연결하는데, 노드들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요 형태를 노드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벤틀리사의 제너러티브 컴포넌츠, 그리고 맥닐사의 지금 보고 계신 그래스호퍼, 오토헤스크사의 다이어그램, 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 노드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요. 요 와이어에서는 단순히 데이터가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커브로 서피스를 만들고 그 서피스를 분할하는 과정일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했었는데,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처음에 계획 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었는데, 처음에는 그 3개의 커브라는 지오메트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라이노에서 어떻게 세팅을 했었고요. set. 그리고 그걸 갖고 로프트라는 명령을 사용했고, 패널 나누는 명령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또 여기 숫자가 두개 쓰였죠. 그래서 커브 세 개가 여기에 흘러가고 있었고, 쭉쭉쭉 와이어를 통해 흘러가고, 여기서 로프트라는 실제 연이 이루어졌고, 로프트된 서피스 또한 여기 와이어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다음에 여기 숫자 두 가지도 와이어를 통해서 흘러가고, 여기서 또한번 패널링 연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얘를 갖고 베이크를 했습니다. 셋으로 시작해서 베이크로 끝납니다. 베이크한 이후에는 이건 라이노 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스호퍼 여기 숫자를 바꾸고 하더라도 베이크된 녀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빵트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워놨던 빵이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그래스호퍼 창을 켜보도록 할 텐데, 라이노 5를 쓰시는 분들은 그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해서 켜셔야 되고요. 라이노 6.0 쓰시는 분들은 그냥 커맨드 라인에다가 그래스호퍼라고 치고 켜도록 합니다. 그래스호퍼는 항상 위에 화면이 표시됩니다. 라이노에 비해서는 항상 위에 표시되기 때문에 라이노는 전체 화면, 그리고 그래스호퍼는 우측 전체 화면, 이렇게 우측 절반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게 마음이 편해서 모니터 한 개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스호퍼에서 편집해야 될 것, 그래스호퍼에서 설정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드로우 아이콘스 이것만 좀 켜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설정 켜신 게 확인하시려면은 컴포넌트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디바이드 커브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라이노는 커맨드 라인이 있지만은 그래스호퍼는 커맨드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컴포넌트를 갖고 오려고 하려면 여기 큰 부분을 캔버스라고 하는데, 이 캔버스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제가 디바이드 커브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디바이드 커브라는 컴포넌트가 검색이 되고, 엔터를 누르면 이 디바이드 커브가 보여지게 됩니다. 디바이드 커브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설정이 성공적으로 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설정을 켜주시길 바라고, 아이콘이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적절한 사이즈로 확대 축소를 해 주셔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고 컴포넌트가 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